안녕하세요. 논술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학생의 경우. 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가채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가채점을 했더니 수능 최저가 되었네? 자, 그러면 이제 논술 시험 치러 갈 겁니다. 문제는 논술 공부를 아직 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 초보 또는 논술을 준비한 지 석달 이내다, 3개월 이내다, 준비한 분량이 너무 작다, 이런 경우, 단시간 안에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인강만 보고 수능 뒤에 준비해서 합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강을 보고 단시간에 하루 이틀 준비하고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만 해보세요. 자,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응시하는 각 대학 측에서 나온 최신 기출만 활용합니다. 그러면 24 기출이 있을 겁니다. 또는 24 모의가 있을 거예요. 둘다 있는 경우도 있고, 25 모의가 잘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24 기출과 25 모의를 여러분이 강사님들 이렇게 강의, 인강에 보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올려놓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아, 대학 측 예시 답안도 있고요. 각 강사가 작성해오는 강사 예시 답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답안을 보고 여러분이 준비를 합니다. 논술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독해를 해요. 제시문을 읽어요. 제시문을 읽고,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만 합니다.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작성한들 엉터리로 쓸 거니까. 그래서 일단 독해를 하고, 아, 이거 어떻게 쓰면 좋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독해와 생각, 이건 필수적이에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들어요.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인강 해설 강의를 둘다 들어요. 자, 듣고 예시 답안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예시 답안을, 대학 측 예시 답안과 강사의 예시 답안을 어떻게 합니까? 베껴쓰기 하는 거예요. 자, 이 베껴쓰기 하는 요령은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을 제시문 한 문장을 그러니까 예시 답안의 한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썼냐면 한 문장을 세번 베껴쓰는 거예요. 세번 소리내서 읽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세번 소리내서 읽든 아니면 한 문장을 세번 베껴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이 대체 제시문 어디서 나왔지? 하는 걸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채점표를 매트릭스표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채점표나, 대학 측의 채점표나, 아니면 매트릭스표를 보세요. 보면, 아,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일 빨리 논술을 배우는 것은 모방이에요. 예시 답안의 모방. 그래서 베껴쓰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푸는 방법을 감을 잡아요. 이 대학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저 대학은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감을 잡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곁들여서 글쓰기 요령이 있어요. 유형별로. 요거는 알고 가야 돼요. 아니, 우리가 수영대회를 나가면 자유형, 배형, 조평, 이런 거 유형별로, 즉, 영법대로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글쓰기도 정해진 유형별로 정해진 요령이 있어요. 요약을 하는 요령은 배워야 될거 아니야, 그죠? 문학 작품은 어떻게 요약을 하면 좋을지, 비문학 제시문은 어떻게 하며, 통계 그래프는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비교하는 방법, 분류하는 방법, 분류의 기준, 분류의 대칭어, 분류의 결과 정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비판, 평가, 설명, 분석. 이 분석에서는 자료 해석도 포함되죠. 자료의 분석. 자, 대안 제시. 비판하고 대안 제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자, 그럼 해결책은 어디까지, 어떤 범위까지 제시하는지. 그리고 견해 주장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는 요선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거. 비판과 평가, 설명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설명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안과 주장까지 가면 다행인데 이건 잘안 나옵니다. 하여튼 대학마다 유형이 다르니까 그 대학에서 각자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유형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출 문제에서 야, 이 대학은
요약을 원하는 거구나. 이 대학은 설명을 주로 요구하는 거구나. 대안 제시까지 하라고 하는 거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쓰는 방법을 유형을 익히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요거는 기초 강의에 있습니다. 기초 강의. 보통 기본 강의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감득점. 득점도 필요하지만 감점을 당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득점을 얻고 감점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점에 원고지 사용법에 대한 감점이 있어요. 자, 볼펜을 사용하라는 대학은 지우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도 사용할 수 없다면 교정부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정부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원고지 사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지, 이 정도 기초는 감점을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고지 사용법은 체크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논술 어휘집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무료 강의 파일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무료 특강 파일에 가면 논술 어휘집 파일이 있어요. 그 논술 어휘집 앞부분에 원고지 사용법이 있어요. 영상도 있습니다. 무료 특강에 보면. 그래서 원고지 사용법은 알고 가셔라 이겁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원고지 사용법. 그거 보시면 됩니다. 논술 의집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회 탐구에서 나왔던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주로 사탐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사탐에 나오는 어휘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학술적인 어휘죠. 그래서 이 논술 의집에 보면 대칭어를 만들어 놨어요. 학문적 대립어, 뭐 기능론과 뭐 갈등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걸 보고 가면요,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해서 대립항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훑어보면 아, 이렇게 해서 대립 개념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겠구나 한 요 정도만 보고 가서 그리고 시험을 쳐봅니다. 자, 이게 바로 수능치고 곧바로 치는 대학들, 성대, 고려대, 그리고 뭐 서강대, 건국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이죠. 그런데 수능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외대, 중앙대, 세종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이제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에서 22 기출, 23 기출, 자, 24 기출을 통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합니다. 시간을 좀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논술을 단기간 성부 보겠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인강만으로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고 이 인강에 첨삭이 받기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 채점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매트릭스 표입니다. 그 표를 보면, 아, 이건, 나는 요건 찾았군. 요건 못 찾았군. 아, 요건 애매한데? 하고 스스로 채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매트릭스 표 가지고 채점하면서 자기 글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걸 활용해서 결실을 보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논술이 응원합니다.